근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악적인 소리를 한다고 하면 무겁고 어두운 소리를 생각을 해요. 우리 고정관념화 돼 있어, 그게. 우리 말소리는 이렇게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갈급한 같이 안 내려오게. 그러니까 항상 미소 띈 표정에 의지해 보세요. 갈급한 같이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그 미소 띈 표정이 먼저예요. 표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면서 호흡하고 여기에 호흡을 채우라. 여기가 볼패라고 생각하라는 게 그거예요. 만들어 놔야 돼요. 사슴이 못 만들어 놓으면 사슴이 쉬는 물을 이 소리를 내게 되니까 사슴이 시작 그렇죠 또 표정 유지해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100점. 근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악적인 소리를 한다고 하면 무겁고 어두운 소리를 생각을 해요. 우리 고정관념화 돼 있어, 그게. 그래서 우리 말소리는 이렇게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근데 저를 못 믿으면은 내 귀에 이거 별로 성악가 같지 않는 소리인데 왜 쌤, 좋다고 하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 근데 그래서 반드시 녹화하라는 얘기예요. 사슴이 있잖아요. 사실 피치 다 떨어진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이 소리랑 사슴이 시래 이 소리랑 완전 피치가 달라. 진동수 크게 갖다 놓으면요 떨어져요. 표정이 소리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소리가 표정을 따라가는 건 힘들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게 내가 편하죠. 그러니까 표정이 소리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녹화된 거 들어보세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나가. 주님을 배워올까? 육성이 강화된 사람들은 이거를 가성으로 못 잡아요. 근데 지금 가성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웃는 표정. 웃는 표정이 소리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칭찬하는 소리는 우리도 모르게 가성으로 바뀌어요. 야단칠 때는 육성이 강화되는 거고, 칭찬할 때는 가성이 강화돼요. 가성의 좋은 점이 뭐냐면, 소리의 지속성이 커요. 육성은 야단칠 때 지속성이 짧아. 야! 이렇게 말안 들어! 혼낼 거야!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애들이 잘하면, 어머! 너무 잘했어! 이 육성으로 칭찬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예쁜 대상을 봤을 때도, 까꿍! 이러지. 까꿍! 이렇게 한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상하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일상이 그대로 노래하는 걸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합창은 소리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화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 지속적인 화음을. 근데, 끝나버려.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성을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지금은 네, 이 소리 너무 마음에 안 차거든. 이 소리가 노래하는 사람한테 마음에 안 차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통을 넓혀버리고 넓히지 말고. 나를 비방하는 우리는 속 시원하게 노래를 하려고 하면 너를 비방한 이건 내 마음에 차요. 깨끗한 소리를 훈련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청아한 소리로 즉 벨칸토 창법을 올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소리의 위치에서 절제하고 있는 게 가장 힘들어요. 너 하고 싶던데 못하게 하니까 나를 이렇게 되거든. 이 소리가 훨씬 좋아요. 공간에서 들으면 그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 그렇죠. 잘했어요.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 찬송이 함께 있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은 님께 내가 기도드리니 자 그때 지금 소리는 여기 있는데 떨어지려고 하는 저기도 있고 위로 띄워주려고 하는 소리 그거를 강력하게 위치해서 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리니 둘둘 내가 기도하리니 그렇죠.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그렇죠. 어찌 낭망하며 어찌 표정이 데려가야 돼요. 표정 혼자 가버리면 안 되고 낭망 소리도 표정을 따라가야지. 그냥 그대로 표정이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낭망하여 어찌 두려워하는고 나의 영혼아 잡고 브릿지 숨 쉬어요. 그러니 아닌 브릿지 끼고 숨. 내 얼굴이 그렇죠. 도우신인 줄 그렇죠. 오히려 다 무거워졌어. 찬송하라. 못 들었지. 표정이 나. 오히려 이게 주저앉으면 못 잡아요. 위치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위치 끼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내가 어느 때 나가 내가 완전히 그 위치에서 숨 쉬시고 숨이 여기서부터 입으로 온다는 느낌보다는 이 볼이 내 가슴을 들어 올린다. 숨 쉴 때. 항상 소리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이미 소리 위치에서 벗어났어. 이 소리 위치를 끼고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여기를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여기서 탑게요. 둘, 원. 나의 영혼아. 아니야. 나의. 호흡을 할 때 가슴을 들어 올리라고 하는 게,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요. 나의 영혼아. 둘, 둘. 나의 영혼아. 어찌나
시작. 내가 직접 힘을 쓰면 안 되고요. 들어놓고 입이 힘을 쓰는 거고 얘는 어떤 입의 통제 하에 다 있는 거예요. 입의 통제를 못 받는 시스템은 저 혼자 막 온몸으로 노래한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입의 통제를 받는 게 온몸이 노래하는 거예요. 입을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입의 통제를 못 받았잖아. 입의 통제 하에 둬야 돼요. 시작. 단순화해야 돼요. 입에서 숨 쉰다. 입 천장에다 호흡을 가지고 온다. 그것만 우선 해놓으면 입의 통제 하에 두는 거예요. 어떤 분 알겠죠? 찬송하리라 내려올게요. 시작. 그러니까 입 안이 극도로 답답해. 가슴도 극도로 답답해요. 배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배가 답답하면 이렇게 돼요. 이 소리 공간을 못 나가요. 우리는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소리로 훈련해야 돼. 내가 답답하면 유지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어디가 답답하면 유지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몸이 훈련해야 돼요. 야! 할 때, 가슴이 답답하지. 배 답답으로 하면, 야! 이거밖에 못 낸다고. 야호! 한번 해볼게요. 야! 시작. 그렇지. 답답하면 어딘가 봐요. 그죠? 우리가 이게 일상에서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복식호흡을 얘기하니까, 배가 이제 학습을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공 절대 못 내. 배 힘으로는. 다시 한 번. 이걸로, 야옹. 시작. 그렇죠.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나와야 돼, 소리가. 시작. 지금 배에 좀 힘들었어요. 다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500m 있는 친구한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자꾸 가는 거야. 근데 그 친구를 불러봐요. 야호로. 시작. 그렇지. 그 소리가 정확한 소리. 야호 소리가 정확한 소리예요. 우리 일상에서 익혀진. 맞아요. 숨이 확실히 여기만.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안 됐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네. 아예 안 되면은, 에이, 더 안 배워 하는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래도, 유튜브 선생님 보면,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왜냐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좀 없어가지고. 교육을 안 받은 것이 나아요. 전공자, 사실은 전공자 수업이 더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 그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개념을 다 바르게 해줘야 돼. 백지 상태로 오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다행이에요.